가우디가 살던 시대는 지금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게 뺏긴 자치권을 카탈루냐가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카탈루냐 수도원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은 가우디에게 카탈루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수도원들은 1835년에 정부의 교회 재산 몰수령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파괴된 수도원들의 모습은 이후 가우디가 건축가를 꿈꾸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을 지키는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수도원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에서 특별히 낭만 도시를 위해서 수도원의 내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우디의 발자취를 따라 포블레트 수도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타라고나 지역의 수도원인 포블레트 수도원은 수도원과 성체가 결합된 형태의 유일한 건축물인데요. 수도원 내부에는 12세기에 지어진 교회부터 왕실 거주지, 판테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을 넘어서 그 예술적인 가치도 인정받아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관람객을 받지 않았던 포블레트 수도원은 멀리 한국에서 찾아간 낭만 도시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도 특별히 공개해 주셨는데요. 루이즈 마르셀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향긋한 라벤더와 아카시아 향을 맡으며 수도원에 들어서면 인상적인 아치 형태의 입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일반인 관람객도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현재도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관람 에티켓을 지키면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포블레트 수도원의 예배당은 규모는 작지만 현재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포블레트 수도원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수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불필요한 장식이나 군더더기 없이 오직 기도만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블레트 수도원 예배당은 지금까지도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수도원이면서 거대한 규모의 요새와도 같은 군사 건축물이자 왕궁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왕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독특함이 가우디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10대 시절 친구인 토다, 리베라와 함께 이곳 포블레트 수도원을 즐겨 찾았던 소년 가우디는 포블레트 수도원을 누비며 스케치하고 메모하면서 복구 도안을 그렸습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의 복원 계획이 가우디 인생의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였던 거죠. 가우디는 똑똑한 두 친구에게 그림 재능을 인정받고 건축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레우스에서 포블레트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어린 가우디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 포블레트 수도원의 모습은 이미 파괴가 되어 폐허가 된 모습을 하고 있었죠. 본래의 포블레트 수도원은 역대 아라곤 왕들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카탈로니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포블레트 수도원이 1835년 자유파를 억압하고 전통파를 지지했었던 가톨릭에 대해 성남 민심은 수많은 수도원들과 함께 포블레트 수도원을 파괴시켜버렸죠. 신앙심이 깊었던 가우디는 폐허가 된 포블레트 수도원을 보며 훗날 자신이 재건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우디 손에 의해 재건이 되진 않았지만 가우디가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던 곳이었죠. 지금은 1930년부터 재건이 많이 이뤄진 상태이고 유네스코에서 관리 및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형식의 혼합과 여러 기능을 했던 포블레트 수도원은 가우디가 다양한 양식을 융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가우디가 누비던 포블레트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블레트 수도원 건물은 가꿔진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중정이 있던 곳에서 가우디는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머리와 고딕 양식의 아치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중정. 오래전 가우디 역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매료됐을 포블레트 수도원의 백미입니다. 그럼 포블레트 수도원에서 가우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포블레트 수도원에 도착해서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관장님과 함께 가우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as gracias por la entrevista. Gracias. ¿Qué significó el catolicismo para Gaudí? Él era una persona profundamente religiosa y esto se puede ver en toda su obra. Y la máxima expresión es la Sagrada Familia en Barcelona. Gaudí는 신앙심이 깊어 자신의 작품에도 종교적인 반영이 커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Cómo era monasterio en la cultura medieval? Un monasterio era como una pequeña ciudad donde el monje podía llevar a cargo la vida monástica sin salir al exterior. Tenía todos los servicios necesarios para llevar su vida monástica. 수도원 자체가 작은 마을이다 보니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종교 생활을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 놀이로 즐겼던 가우디가 왜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 수도자들은 와인을 만드는 일을 숭고한 일로 여겼는데요. 와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에 그 의미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포블레트 수도원에도 와인 생산 시설이 남아있는데요. 이 공간은 선별된 포도를 으깨고 압착해서 와인을 생산하던 곳으로 현재는 와인 생산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과거의 작업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와인은 벽면에 연결된 기다란 통로를 따라 흘러서 저장고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포블레트 수도원 주변은 땅이 비옥하고 날씨가 좋아서 특히 포도가 재배되기에 최상의 조건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잎이 돋아나는 시기에는 파릇파릇한 포도밭이 드넓게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고 무럭무럭 자란 포도가 영들어 수확기가 되면 포블레트 수도원 주변에는 탱글탱글 잘 익은 포도송이들이 넝쿨마다 주렁주렁 달리고 향긋하고 달콤한 포도향으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직접 키운 포도로 와인을 생산했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특별히 공개해 주셨는데요. 포블레트 수도원의 와인은 전통 방식과 현재의 기술을 더해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a bodega de Poblet donde se elabora el vino. Las viñas son propiedad de los monjes, pero el vino lo elabora esta empresa que es Codorniu. Hay una botella que es el Abadía de Poblet y otra que es el Intramurs. El monasterio lo pueden visitar ustedes cada día, está abierto de lunes a domingo, el horario es de las 10 hasta las 12 y media y por las tardes de las 3 hasta las 6. Compaginamos el horario de visita turística con el de la vida monástica. 포블레트 수도원 기념품 코너에서는 수도원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과 수도원에서 생산한 와인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에서는 직접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하면서 현재까지도 실제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위한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공간부터 다양한 생활 공간이 있어서 수도사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수도사들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포블레트 수도원은 관람이 가능한 공간과 관람할 수 없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중정을 기준으로 관람이 가능한 공간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재건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포블레트 수도원. 10대 시절 가우디는 포블레트 수도원에 오면 성당 지하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곳은 지금도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기둥과 웅장하면서도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이곳은 소년 가우디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는데요. 가우디는 레오스에서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 일을 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금속의 변형에 관심을 가졌고 이곳에서는 돌이라는 단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조각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돌이라는 재료는 가우디의 작품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되죠.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한 화려한 묘지인 왕실 판테온. 이곳은 13세기와 14세기의 아라곤 왕국의 왕과 왕비의 무덤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가우디는 이곳에서 다양한 석상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Bien, aquí pueden ver este magnífico panteón de los reyes de la antigua corona de Aragón, empezado a construir en el siglo XIV. Ahí enterrados 8 reyes y 6 reinas. Uno de los más relevantes es el rey Jaime el Conquistador, del siglo XIII. Él decidió ser enterrado aquí en Poblet y le enterraron con el hábito de monje. Es el rey que conquistó Mallorca, Valencia y Murcia. 왕실 판테온에서도 왕과 왕비 14명이 묻혀있는 이곳은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요. 과거 왕조의 상징적인 기념물로서의 포블레트 수도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덤 조각 아래에는 동물 문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왕은 사자, 왕비는 개의 조각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자는 용맹하게, 개는 편안하게 왕과 왕비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무덤의 제일 오른쪽에 홀로 있는 무덤이 바로 카탈루냐의 왕, 정복자 자우마 1세의 무덤입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포블레트 수도원의 모습을 둘러보면 당시에 어린 10대 소년이었을 가우디가 황폐해진 포블레트 수도원의 모습에서 느꼈을 안타까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우디가 된 듯 수도원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가우디의 작품에서도 특징적인 섬세한 조각들과 여러 양식의 조화로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블레트 수도원에서 건축가를 꿈꾸던 소년 가우디도 만나보시고 카탈루냐의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역사까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Me gustaría explicarles a los coreanos que vengan a visitar Poblet, ya que es el monasterio cisterciense más grande de Europa y habitado, con una comunidad de 25 monjes. En el 1991 fue declarado Patrimonio de la Humanidad por la UNESCO. Es una maravilla que tienen que conocer todos los coreanos.